자, 신민정 아나운서의 뉴스. 자, 신민정 아나운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 네, 장마가 시작돼가지고. 글쎄 말이에요. 모두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한동훈 장관 깜짝 놀랐어요. 자기 핸드폰 없어진 줄 알고. 아니, 제가 얼마 전에 지갑을 잃어버렸거든요. 네. 아, 저도 경찰에 신고하면 아, 출동하시나요?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아, 많이 놀랐습니다. 이게 6.25 날, 6.25 주말이었죠? 주말에 그렇죠. 일어난 일인데 6.25 전쟁 73주년 기념식이 이제 장충 체육관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행사 도중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측이 중부 경찰서 측에 신고를 한 거죠. 예. 없었다. 내용 인고하니 휴대폰이 사라졌다. 아니, 그 휴대폰이야. 뭐 채널A 사건 때부터 아주 중요한 그 휴대폰이니까 도대체 그 안에 뭐가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더 놀라운 사실은 그래서 중부경찰서가 출동했습니다. 했고요. 한동훈의 핸드폰을 찾아라. 네. 채널의 검은 유착 사건을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네네. 무려 강력 4팀 형사들이. 정말요? 네. 강력 4팀 형사들이 현장에 투입이 됐고요. 네. 체육관을 긴급 수색했습니다. 아, 수색했어요? 긴급 수색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거는 절도다. 아니면은 이제 점유 일탈물 횡령죄 같은 아주 중대한 범죄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강력 4팀 형사들이 출동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수색했으나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안 나왔어. 찾았습니다. 어떻게 찾았어요? CCTV를 뒤져봤거든요. 아, CCTV를. 네, 장충체육관 CCTV를 다 돌려본 결과 이제 행사 관계자, 행사장 관계자가 습득을 했고요. 이분이 아주 또 착하신 분이에요. 아, 그래요?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파출소에 신고를 했어요. 파출소에 신고했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뭐 범죄 혐의점이 없죠. 이분 아주 상식적이신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파출소에 갖다 준 거구나. 네, 갖다 준 겁니다. 찾았습니다. 찾았어요? 네, 찾았습니다. 뭐 해피엔딩인가요? 이 정도면 해피엔딩 모르겠는데 아무튼간에 놀라운 사실은 휴대폰이 없어지면 여러분 신고하십시오. 근데 사람은 말이죠. 네. 심지어나 사람 죄짓고 못 사는 거예요. 그죠? 죄 지은 밤자면 밤잠을 못 자요. 야, 핸드폰이 없어졌어. 그럼 찾아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경찰에 그 왜 그랬을까? 무슨 죄를 졌길래? 아니, 본인이 신고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좌진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야, 신고 좀 해봐. 야, 근데 찾아봐, 찾아봐. 빨리 그 채널A 사건, 검은 유착 그 안에 다 있는데 말이야. 이거 큰일 났다. 그런 거 아니야? 아, 서바라님께서 한강에 던져버렸어야 했는데. 라는 의견 주셨고. 예. 신고하면 강력반 오나요? 라고 임동식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예. 그러게 말입니다. 무려 이게 강력 4팀 형사들이 현장에 출동을 했다? 아, 대단하네요. 우리 핸드폰 그 분실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응시점에 놓고 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요, 그럼요. 자, 우리 모두 다 신고합시다, 이제. 한동훈 신고법이라 그래서 말이죠. 그럼 강력팀이 출동합니다, 여러분. 아, 이 국민을 보호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정말 고맙습니다. 네. 아, 예. 아무튼 형사분들 뭐 열일하셨네요. 아, 참. 아, 사람이 그 죄짓고는 못 살아. 조심해야 돼. 하여튼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검사 이 사람 문제인데 박인환. 아, 이 사람, 맞습니다. 이 사람도 검사 출신이라던데. 맞습니다. 이분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장 초대위원장이죠. 아, 초대위원장이에요? 네, 그렇죠. 이 위원회가 생긴 지 이번에 최초고 처음으로 이제 위원장에 임명되신 분인데 이분 역시 말씀해 주신 대로 검사 출신 변호사인데요. 아, 뭐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뭘 하는고 하니 뭐 최근에는 뭐 이제 경찰대 폐지하자. 뭐 경찰대 개선하자, 그다음에 자치경찰제 도입하자, 뭐 이런 것들을 골자로 내세운 위원회거든요. 처음에 경찰 그 저 검찰이 잡으려 그러니까 경찰 대학 출신들이 막 반발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논의 중인 문제인데 이분이 어제 한 발언이 굉장히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어제 이제 국회 안보 토론회에서 이분이 뭐라고 하셨느냐?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기로 한 것, 이것은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것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문제다. 문재인이 간첩이다. 네. 네, 이 대공수사권이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사라지는데 지금은 이제
연장 기간이죠. 아직까지는 살아 있단 말입니다. 유예 기간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예. 3년 동안 이제 법 시행이 유예돼서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국정원이 담당하고 있던 대공 수사권은 이제 경찰로 넘어가게 되는데 네. 이제 이거에 이제 분노하고 계신 겁니다. 그 네. 국정원으로 이거 하는 건 국정원 개혁에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국정원이 그 대공수사권을 이용해서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 네. 그래서 2020년 연말에게 아마 더불어민주당이 네,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통과가 된 내용이거든요. 그 관측 잡는다고 그러고 반정부 사람 잡고. 그죠?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국정원 말이야. 니는 해외라든가 대북관계 이것만 잘해. 왜 국내 정치에 이걸 이용해? 그래서 이걸 이관시킨 것인데. 그렇죠. 아, 미치지 아까워서 윤석열 정권 들어서니까 야 이거 그렇죠. 다 몰아세워야 되는데. 안 되지 안 돼. 안 되지 안 돼. 이 박윤환 이분이요. 네. 이 초대위원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이분이 이제 뭐 검사 출신 변호사기도 하지만 이분이 또 어떤 시민단체에서 열리를 그동안 하셨냐 봤더니 바른사회 시민회의라고. 바른사회 시민이 많이 들어봤는데. 많이 들어보셨죠. 막 고발하고 막 그런데 아주 아니야? 대표적인 이제 뭐 좋게 말하면 보수 성향 시민단체. 아. 제가 아주 잘 포장했습니다. 아, 그렇죠. 네네. 보수단체도 필요하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분인데, 이제 뭐, 문재인이 간첩이다. 라는 발언을 네. 어제 국회 안보 토론회에서 했고요. 네. 뭐, 이게 최근에 이제 간첩단 사건이 나오고 네. 있는데, 이게 문재인의 비호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 예.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년 1월 1일이면 사실 이제 반년 남은 거잖아요. 6개월. 그렇죠. 네. 근데 6개월 남았는데 이게 정말 중차대한 문제인데, 우리 국민들이 70% 이상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 아, 문재인이 간첩인 줄? 네, 문재인이 아. 간첩인 것도 모르고, 네. 이제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도 국민들이 모르고, 모른다라고 했네요. 이전 경찰제도 발전위원회면은 공무원은 아닌가요? 공무원은 아닌 모양인가? 어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전직 대통령을 간첩이다. 네. 그러면서 이거 무조건 이관하는 거 막아야 된다면서 이분 이 사례로 드는 게 이 문재인 간첩이다 뿐만이 아닙니다. 일본 사무라이 영화를 또 예로 들면서 이 사람이요? 네. 일본 사무라이 영화를 보면은 뭐. 적의 목을 베기 위해서는 우리 내 팔을 내주지 않냐 뭐 이런 예시를 들면서 우리도 그냥 노란 봉투법을 내주고 와 이거 다시 찾아오자 네 찾아오자 아, 라고 말을 해요. 아 이거 뭐 딜을 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네 일본 사무라이 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 이름 박인환. 네, 기억... 21세기의 간첩이라 크크크. 그래요. 간첩이라는 표현도 요즘 잘 안 쓰지 않습니까? 안 쓰잖아요. 예. 아니 뭐 간첩이 뭘 필요해요. 그냥 요즘에 들어가면 다 뭐가 다 아는데. 알겠습니다. 네. 자, 이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인가요, 이분이? 맞습니다. 우리공화당 대표죠. 이분이 이 그 남해당 걱정을 좀 하는데 공화당이라 잘하지 왜? 뭐 그당은 뭐 아웃 오브 안중이니까 아니 우당은 예, 아닌 것 같은데 예, 예. 국민의힘의 이준석 전 대표가 계륵이다 라고 평론을 했어요. 네. 왜 그런 겁니까? 뭐 이준석 대표가 계륵이다 라는 뭐 호칭을 얻은 거는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네. 어제 이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예. 이준석은 계륵이다. 내년에 이제 공천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준석한테 공천을 준다고 하기도 조금 껄끄럽고 안 준다 그러면은 또 안 준다고 하면은 그래도 아직 이준석 보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젊은 층들 이탈할까봐 또 뭐 무소속으로 나오고 이러면 또 골치 아파지니까 그냥 막판까지 어떻게 좀 시간을 끌어볼 생각인 거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요. 이게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이 36개 네, 네 지금 36개 사고지역 당협위원장 공모에 나섰잖아요. 예. 근데 40개 중에서 4개를 빼고 36개만 지금 공모를 했단 말입니다. 그 4개에 뭐가 있는고 하니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있었던 노원가 노원평 네 노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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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예. 태영호의 강남갑이군요. 태영호도 고개를 이제 뺐으니까 그 뺀 이유가 아마 그 계륵이기 때문이다. 이제 한 1월이면 이분 이제 당원 정지 그것도 이제 풀리잖아요. 예, 그렇죠. 네, 풀리고 그 전이면 이제 공천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복귀를 하게 놔두는 게 좋지 않겠냐. 근데 머리를 굴리고 있는 거다. 뭐 이런 거죠. 만약에 그 이준석을
그 배제하면은 이준석이 네. 나가 신당 차릴 수 있으니. 그렇죠. 아니면 뭐 무소속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 근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수도권에서 한석이 굉장히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카드를 만지작 만지작 하고 있는 거다. 말 잘 들으면 주고 말 안 들으면 알겠습니다. 네. 근데 뭐 아무튼 알아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퇴임했죠? 오늘입니다. 오늘입니까? 네, 오늘이 아. 마지막 날이고 오늘 이제 퇴임을 할 예정인데요. 고생 많이 했어요, 정말. 예, 그래도 정말 다행히 다행히 꽉 채우고 오늘 네, 정상적으로 퇴임을 하네요. 네. 제가 지난주에 뭐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뉴스를 또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예. 네, 그래서 오늘 퇴임을 하니까 어제 이제 기자 퇴임 간담회를 했습니다. 오. 그래서 퇴임하시면 뭐 하실래요? 어떻게 지낼 생각입니까? 뭐 이런 예. 거를 좀 물어봤는데 네. 아 임기 종료했다고 휴식을 취하는 거는 지금 국민의 일원으로서 맞는 자세가 아닌 것 같다. 오, 왜냐? 아까도 말 지금 전화 인터뷰 했잖아요. 어.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저지에 앞장서겠다, 힘을 보태겠다, 네. 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기 지금 나가고 있는데 바다의 저는 딸. 바다의 딸이다. 예, 그 고향이 또 통영이에요. 아, 통영이요? 경남 통영이고. 진짜 걱정되겠다. 네, 또 부산에서 잘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분이야말로 이제 문재인 정부에 임명돼서 끝까지 네. 자리를 지킨 정말 마지막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제가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함께 싸운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제가 좀 전화를 해봤어요, 며칠 전에. 오. 그랬더니 이게 바뀐 건데 심정이 아주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어머님 모시고 외국 여행이라도 한 달 동안 가고 싶다 그러더라고. 어머님이 이제 많이 이제 뒷바라지를 하신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입장이 바뀌셨네. 그리고 다음 주에 저희 출연하기로 하셨어요. 오, 그러시군요. 네, 전현희 위원장이 우리 뉴스 코멘터리에 나오셔서 입장을 네. 밝히시려 했는데 하여튼 그새 이제 뭔가 좀 쉬고 싶었는데 아니다, 네. 보니까 국민들이 싸우고 있는데 나도 싸워야지. 그렇죠. 그래서 네, 심정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공격할 일만 남았습니다. 근데 그냥 누구죠? 그 유병호 사무총장이 고발하지 않았나요? 아 그렇죠. 지금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발한 상태고요. 네,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사무총장 현재 고발하기 상태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 후임 인사로 후임이 누가 와요? 아마도 지금 보니까 신임 권익위원장으로는 부산고검장을 지낸 또 검찰이야? 김홍일 변호사가 지금 물망에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큰 문제 없는 한 이분이 뭐 되겠죠 뭐. 하여튼 검사들이 다 완전히 꽉꽉 차는구나. 그냥 꽉꽉 차. 네. 아. 휴대폰 없어지면 꼭 112 신고하시고요. 한동훈 장관이 이제 출동시켜준 거예요. 네. 검찰 알겠습니다. 좋은 몸보기. 네. 아 오늘 심지어 아나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